사랑니, 사랑니를 이마 왜 이렇게 사랑니를 뽑으러 갑니다. 제가 교정할 거거든요. 뭐야? 사랑니가 이렇게 매복이라 가지고 그냥 살려고 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서. 근데 교정을 하려면 빼오래요. 태어나서 이런 뭐냐 치과를 처음 가봐요. 언니, 제가 이때까지 충치도 한 번도 없었고 이가 굉장히 이가 되게 튼튼해서 치과를 처음 가봐요. 너무 떨려요 지금. 네, 지금 좀 깊숙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발치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 안 되면 어떡해요? 대학병원 가셔야 돼요. 네? 검사리가 안 돼서 10만 원 나오죠. 근데 제가 다른 병원에서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CT랑 다 찍고 왔어가지고 거기 문 된다는 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세요. 아, 네. 2, 3주 정도는 코는 거 조금 조심해 주세요. 헐. 저 비염 있는데 어떡해요? 크게 푸시면은 이제 상한공을 만약에 철공이 되실 수도 있어요. 뚫리실 수 있으셔가지고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오늘 뽑으면은 언제 반대쪽 뽑을 수 있어요? 최소 일주일 정도 있다가 뽑으셔야 되시는데. 아, 좋죠. 아파요? 아, 크게만. 그러면 제가 집중이 안 돼. 정확히 맞추래야 안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다 되셨습니다. 마취했으니까 안 아프죠? 아파요? 약물 알러지 혹시 있으셨어요? 아니요. 밥 먹고 올 거예요. 불러야 되나? A few moments later. 아니, 사진사를 두 번 하셨고요. 오른쪽 위에 발치하시면서 지하철 휴대차나 제가 찍어봐주세요. 92,300원 드릴게요. 앞쪽에 카드 한 번만 꽂아주세요. 9만원이요? 9만원이요? 언제까지 부어요? 이거는 환자분들마다 달라서 2주에 한 달 정도 보세요. 이게 붓기가 빨리 가라앉으시는 분들. 이거 먹을 때 아파요? 먹을 때 아파요? 뽑으셨으니까 먹을 때 아프시겠죠? 언제까지 아파요? 이 벌리는 게 그것도 2주에서 한 달, 그러니까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치? 아, 이렇게 아파. 제 이빨을 이렇게 이를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돌 조각하듯이 부셔요, 이를. 내 머리를 잡고 한 세 번이서 내 머리를 잡고 끝났는데 내 이의 파편이 내 혀 위에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요. 내가 우니까 울지 말. 아. 왜 점점 말을 못하지? 얼마지? 1,000원. 1,000원? 네. 저 어제도 오고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화가 마취돼서 어차피 먹어도 맛이 안 나지 않을까? 맛이 날려나? 이제 한 2시간 지났나? 거즈를 물고 있었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안 멈추니까 밥 먹어야지 어떡해요. 벌써 9시인데.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샐러드거든요. 이렇게 생긴 통에 파는데 안에 이렇게 소스랑 스푼죽 들어있어요. 치킨 노들 샐러드고 분짜 맛도 있거든요. 분짜도 진짜 맛있고 꼭꼭꼭꼭
진짜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이거 지금 몇 개 먹었냐? 한 10개? 시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쿠팡에 팔거든요. 추천. 근데 별로 안 부었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막 내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뽑았거든요? 윗니라서 그런가 별로 안 부은 것 같아. 그쵸? 그냥 다 부은 건가? 저는 왠지 이렇게 될 거를 상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뽑은 후기를 말해봐야겠다. 석공들이 치는 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후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칼판 꽂듯이 꽂아가지고 안에 상처도 났어요. 빡 찌르는데 미안해 이러시더니 해서 아픈 거보다도 그 소리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제 뼈 부러진 소리가 막 빠드득 빠드득 나서 오늘 교정 전치 받으러 왔어요. 원래 사람들마다 단계가 다 네, 달라요? 기간이 좀 달라요. 뭐 17단계면 1년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짧은 편인가요? 소방이동 하면 기본적으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이제 한 세트가 1년 정도면 긴 편은 아니에요. 다음번에 오실 때 여기 분홍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요거 붙일 거라서 다음번에 오실 때 좀 오래 걸릴 거고 초반에는 어금니부터 뒤로 보내는 단계라서 앞니는 안 움직일 거고 어금니 위주로 좀 움직일 거예요. 위에는 네. 어금니 최대한 보낸 다음에 쭉쭉 하나씩 오늘 장치 맞는지 좀 껴보고 맞으면 오늘 장치 3단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열흘씩 30일 끼고 오시면 돼요. 뺐다 꼈다 하는 거랑 주의사항을 통해 한번 설명드려야 돼서 네. 이 인비자라인 장치는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껴주셔야 되거든요. 식사 네. 하실 때랑 양치하실 때 빼고 네. 자는 시간 포함해서 20시간 이상씩 껴주셔야 되고 저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돼서 네.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당기고 아래쪽은 바깥쪽에서 당겨주고 맞아요. 맞아. 잘 빼셨어요. 잠깐 빼볼까요? 빼주시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로어라고 해서 L01 N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01은 1번이라는 장치. 착용 시간 지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간지러워요. 뭔가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발음이 새는구나. 아, 처음에는 조금 새요. 근데 적응 지나면 평상시랑 똑같이 생활 가능하실 거고. 근데 티가 안 나긴 한다. 그렇죠. 네. 선생님 오늘 왼쪽이 맞으실까요? 네. 네. 아 진동기예요. 진동기 움직이시면 안 돼요. 크게 안 넣어보세요. 이 조금만. 네, 다 끝나셨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오케이.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저번에 힘들었나 봐. 네. 저번보다 조금 쉬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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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구조가 그래. 네. 보고 계세요. 가만히 있어. 고개 그대로 계세요. 아! 움직였는데? 끝. 잘 나왔어요. 잘했어. 오, 잘 가자. 오, 굿. 안녕하세요. 과연 안무할 수 있을지. 중간에 몇 번 빼, 그러니까 하루 정도 안 껴가지고 그래도 일주일 넘었어요. 한 10일? 나는 54단계인데 22단계 오늘 하실 거라 아직 꼭 시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진짜요? 아니요. 근데 오늘 치아 상의상 시간 삭제라고 해서
제가 최대한 안 보이는 위치로 다 어택치먼트 배치해놨어요. 네. 어택치먼트 일단 다 붙이고 제가 이따 와서 4단계 장치 한번 껴볼 거고요. 네. 진짜 이제 앞니 삐뚤한 게 좀 펴지고 덧니가 해소되는 시기는 거의 1년 후쯤? 여기 어택치먼트가 CP거든요. 많이 갈아드릴 수는 없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갈아야 되고요. 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6주 차를 다 왔네요. 일단 오늘 한 게 뭐냐면은 네모난 알갱이들 같은 거를 붙이는 작업을 했고요. 제가 이가 좀 왼쪽으로 가 있대요. 그래서 오른쪽을 밀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조금 치가 삭제를 했고요. 와, 머리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기분을 경험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와, 나 진짜 뭔가 사후세계 온 기분이었어. 그리고 입을 다물 때 약간 여기가 불편하다, 다 안 다물어진다 하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잘 삭제해주시고 엄청 제가 편하게 잘 봐주셨어요. 따단!